10여 년전 주민과 갈등 속에 추진된 이른바 강릉 구정골프장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사업 부진에 옛 강릉시 시유지를 다시 사들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땅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 휴양과 주거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됐던 강릉시 구정면 1원입니다. 한 민간업체가 당초 회원제 골프장 조성을 계획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이처럼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사업 용지에는 강릉시가 판 시유지도 포함됐는데 지난 3월 감사원이 이를 다시 사들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처음 계획인 골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시유지를 환매한다는 강릉시와 업체 간 특약 때문입니다. 대상 시유지는 15만 7천여 제곱미터, 매각 대금은 44억 7천여만 원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사용을 안 하면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은 다시 시민을 위한 시유지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당시 시유지를 다시 사들인다는 입장이지만 환매 절차를 마무리하기까지는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해당 업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을 포기한 건 주민 반발 때문에 강원도 권고에 따랐을 뿐이란 겁니다. 강릉시는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그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예. 주민 반대 속에 강행된 강릉 구정골프장 조성 사업은 10년 세월을 허비한 채 땅을 되찾기 위한 기나긴 소송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